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자, 유튜브 트위치 여러분, 자 간만에 게임 관련 소식 하나 간단하게 하나 전달해 보고자 하는데, 요거는 저번에 말했던 평점 관련 소식이에요. 이건 나 생각도 못하고 있던 거긴 한데, 아 올해는 정말로 극단적인 해가 되는 것 같아요. 얼마 전에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원더가 엄청난 메타크리틱 평점으로 발매가 된 것에 비하면 요것도 발매된 지 얼마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평점이 바닥을 기고 있어요. 개 갓겜이 나오냐 개똥겜이 나오냐에 정말 극단적인 평점으로 갈리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. 도대체 어떤 똥겜이 발생했길래, 갓겜은 너무나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스파이더맨2도 지금 좋은 평점을 날리고 있고 마리오 원더도 지금 역대급 평점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, 그런 와중에 이런 똥겜 하나를 크다랗게 들고 온게 메타크리틱에서 대단하게 터져버렸다 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 보이시라고 요렇게 가격 하나 잡아봅니다. 어떤 게임일지 짜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메타크리틱 화면인데, 우주가면은 지금 공식 메타크리틱에 등재가 된 리뷰가 하나밖에 없어요. 여기 IGN 밑에 보시면은 30점짜리예요 이 정도 급에 받을 수 있는 게임이 올해 초에 뭐가 나온 게 있었죠. 반지의 제왕 골룸이라고 하는 그 똥게임이 올해의 최고의 똥게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, 요 스컬 아일랜드 라이즈 오브 콩이라고 콩 영화를 기반으로 한 그 콩 캐릭터의 공식 게임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평점도 어느 정도지 5-60점 되면은 내가 이렇게 리뷰를 달지도 않아요. 반지의 제왕 골룸 같은 경우면은 메타에 정식으로 등재가 되어 있던 리뷰 사이트 중에 하나가 공식적으로 빵점을 등재를 해서 정말 화제가 됐었는데, 뭐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평균 평점이 34점으로 되어 있고, 저 평점이 그래도 반지의 제왕의 팬들이 많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평가가 56개가 넘게 있어요. 그걸 다 합쳤는데도 평균이 저 정도면 게임이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, 저게 올해의 최고의 똥게임이 되겠지라고 생각이 됐는데, 이렇게 스컬 아일랜드 라이즈 오브 콩이 자웅을 겨눌 정도의 그런 똥겜이 등장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유저 평점도 지금 3점대를 기고 있는데, 이 게임의 최고의 결함이 뭐냐고 하면은 일단 게임 만듦새부터가 굉장히 조악하고 액션이나 뭐 그래픽이 이제 2023년 게임 같지 않다라는 평은 그건 뭐 그럴 수 있어요. 뭐 요즘은 그래픽이 모든 것을 치부를 하진 않지만 적어도 AAA 타이틀을 들고 나왔다면은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충족을 해줘야 되는데, 그건 둘째치고 액션 무빙부터가 굉장히 조악하다고 합니다. 타격감도 없고, 제일 큰 결함이 뭐냐, 뭐 이렇게 액션을 하는 도중에 게임이 뻗는다고 하는 증상도 뭐 보고가 되고 이러고 있다고 합니다. 게임을 만들다가 만든 뭐 완전 버그 리포트도 하나도 안 한 듯, 그냥 대충 이제 돈만 받아먹고 일자 안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게임을 만들어 내가지고 그냥 때려 박아서 발매를 한 듯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보이는데, 반지의 제왕 골룸은 워낙에 지루하게 나오고 완성도가 상당히 미비하다는 평이 있었지만, 이거는 게임 만듦새가 조악하기도 하고 액션 게임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액션감이 느껴지지 않는, 정말 뭐 그냥 똥무더기들끼리의 이제 박치기 싸움 같은 느낌밖에 들지 않는다 라는 평도 있고 뭐 그래요. 아무튼 게임의 내용 중에서 제일 큰 이제 결함이 발견이 된 게 제일 큰 악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요 라이즈 오브 콩이 올해 최악의 게임 중 하나라고 하는 반지의 제왕 골룸, 심지어 이거 빵점 리뷰까지 나온 게임인데 요것과 올해 최고의 똥게임으로 자웅을 겨루게 될는지는 리뷰가 몇 개 없기 때문에, 애초에 똥게임인 거 감지를 해서 쎄하니까는 리뷰를 안 하고 손절을 한 건가 이거? 자, 아무튼 이런 최악의 똥게임까지 올해 나왔다는 거 참고를 하시라고, 예, 라이즈 오브 콩이 몰락 한순간에 갔다, 이제 더 이상의 콩게임은 보기가 힘들 것이다 라는 거 느낌이 강력하게 받으면서 여기까지 전달해봤습니다잉.